네, 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작년 여름부터였나? 계속 입에 달고 살았던 저 요즘 책 쓰고 있어요 라고 했던 그 결과물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이티브는 쉬운 일본어로 말한다. 직장인 편.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제 손으로 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낸 저의 피땀 눈물이 담긴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시리즈물이어가지고 저 외에도 다른 작가님들이 쓰신 일본어 책이 있긴 하지만 이 책은 일본 취업이나 뭐를 앞둔 예비 사회인들이나 이미 일본 현지나 뭐 일본의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직장인 편 책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 뭐 일본으로 뭐를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제대로 된 일본어를 쓰면서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수십 번 얘기를 했었어요. 아루님은 어떻게 일본어를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막 진짜 지식적으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연기하듯이 배웠습니다. 따라 읽고 막 남들이 하는 말 들었다가 그대로 적어놓고 또 쓰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면서 직장 동료분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기억했다가 메모했다가 따라하고 그런 방식을 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 책에 다 담아뒀으니까 여러분들은 개고생을 할 필요 없이 네이티브의 일본어를 배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그 사은품 선물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도쿄에 있는 한 패션 기업에서 3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카피라이터라고 하긴 조금 뭐 부족한데, 저희 브랜드의 SNS에 매일같이 이제 포스팅을 하고 또 광고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각종 기업, 뭐 라인이나 페이스북 분들과 뭐 미팅도 하고 또 외근을 나가면 저희 상품들도 바리바리 짊어지고 하라주쿠에 있는 쇼룸에 가서 스타일리스트 분들을 만나고 또 담당자분들에게 저희 상품을 소개하고 뭐 신상 나오면 또 갖다 드리고 뭐 그런 일을 했었는데, 즉 일본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할수 없는 게 저의 업무였어요. 근데 저는 뭐다? 외국인, 게다가 사회 초년생. 나름 일본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 취업을 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을 하니까 마케팅 용어부터 섞여가지고 이거는 진짜 뭐, 와, 지금 생각해도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르스로 3마이, 센시모레 오네가 또 스쿠에야데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일본어인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바로 언어의 장벽이구나 하는 거를 진짜로 크게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 일본어 교재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 그런 교재들은 이제 거래처라든지 정석 비즈니스 일본어에 대한 표현이 많아서 상사나 동료와 대화할 때는 조금 부적절한 표현들이 많았어요. 왜 우리도 사실 상사라고 해도 선배라고 해도 매번 극존칭을 쓰진 않죠. 좀 친해지고 하면은 가끔 편하게도 말을 하고 하니까요. 네,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 저한테 필요했던 것은 정석 비즈니스 일본어, 직장에서 쓸수 있는 비즈니스와 일상 사이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을 모두 알려주면서 가능하면은 취업이나 면접에 관한 그런 준비까지도 가능한 책들, 그게 필요했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리얼 네이티브 회화 표현이다 보니까 이제 막 히라가나를 뗀 그런 학습자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서 기본 레벨 이상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일상적인 일본어부터 취업 면접 일본어까지 조금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중급 이상 고급 레벨이신 분들도 참고해도 괜찮을 그런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에서 일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그런 리얼한 표현을, 복잡한 문법이라든지 경우 사용법을 몰라도 통문장 암기식으로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어의 특성상 구분하기가 어려운 공과사에 따른 그런 표현들, 아니면 대화 상대에 따른 표현들을 6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세세하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 1은 직장인이 친한 동료 또는 후배와 말할 때 쓰는 일상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근데 새로운 담당자 너무 깜깜해.
하지 않냐? 이런 것들. 또 파트2는 회사에서 자주 쓰는 감정 또는 상태 표현, 즉 혼잣말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너무 실수령률이 적지 않나? 오늘 부장님 오셔서 좀 일이 편하네. 약간 이런 것들. 파트3는 상사와 말할 때 쓰는 회사 생활과 업무에 관한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저 외근 좀 다녀오겠습니다. 방금 클레임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공손해지기 시작하죠. 파트4는 거래처와 말할 때 쓰는 실무 비즈니스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선에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라든지 결정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많이 공손하죠. 파트5에는 취업과 면접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질문과 답변 표현인데 저는 3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서 해외 영업을 담당했습니다. 또는 저는 격리의 경험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이것들은 이제 핵심 단어들만 바꿔가지고 또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 파트6는 서비스직에서 일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인데 죄송하지만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결제는 일시불로 괜찮으신가요? 이런 것들. 총 50개의 표현이 끝나면 망각 방지 장치 1을 통해서 복습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파트가 끝나면 대화 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망각 방지 장치 2를 통해서 리얼한 대화를 미리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정말로 리얼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간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5월 6일부터 12일 총 일주일 동안 인터넷 교보문고 예스24 그리고 알라딘에서 이 교재를 구입을 하시고 구글폼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사은품을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은품은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사은품이에요. 첫 번째가 고속충전 LED 무선 뭐더라? 충전 시계? 네. 컬러는 랜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의 애착 인형이자 저의 아들인 빵나미, 네, 이케아 리트리버 강아지 인형입니다. 요거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제가 매일 안고 자는 애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포토카드 3종인데 저도 이거를 마케팅 담당자분과 대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제가 무슨 아이돌도 아니고 무슨 포토카드를 만드느냐 그랬는데 뭐 이것도 기회니까 추억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의 사진 일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담은 잘 나온 사진을 세상을 이제 픽업을 해서 네 그거를 보내드리고요. 마지막은 일본 감성을 가득 담은 아주 예쁜 사진이 없어 인데 뒤에 이제 저의 친필 사인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민망하긴 한데 구매자분들의 성함을 제가 직접 적어서 메시지를 적어서 이제 댓글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뭐 사인이 사실 카드 결제하고 카드 긁고 하는 그런 사인밖에 없어가지고 이참에 한번 사인을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벤트는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많이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본에 있다가 지금 서울로 한국으로 돌아온 지도 이제 1년 반이 다 돼가네요. 1년 5개월. 네, 저는 이제 일본어를 전공을 해서 일본으로 취직을 했고 또 돌아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고 또 번역을 하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일본어를 전공하면서 배운 일본어와 그리고 일본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면서 배운 일본어 그리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배운 일본어 요 세 가지가 모두 큰 틀은 비슷하긴 한데 사실 조금 묘한 뉘앙스의 차이라던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은 직접 현지에서 생활을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암튼, 네. 일본 취업이나 5월이나 뭐 그런 걸 앞두고 계신 분들, 아니면 또 막연히 생각만 하시고 있는 분들, 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저의 일본과 관련된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갈아 넣은 이 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은품 예 추천합니다. 진짜 귀여워. 요즘에 꽉 안고 자가지고 애가 무슨 강아지가 약간 캥거루처럼 변하긴 했는데 귀엽습니다.